구단위 최초의 문화재단인 금정문화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이끌 계획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일 금정문화재단이 2년 동안의 준비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2009년 광역단위의 부산문화재단이 설립됐지만 구단위 문화재단은 부산에서 최초입니다. 금정문화재단은 문화로 행복한 금정이라는 비전 아래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정책이 관주도였다면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문화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문화자원과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문화예술단체와 협력해 지역 문화예술의 글로벌화 역시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역 문화를 이끌어 나갈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예술지원공간인 금정예술공연지원센터와 서동예술창작공간, 앞으로 조성될 금정청년창조발전소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